지역의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HCN 스포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주 리그 개막을 앞두고 있는 청주 SK호크스에 대한 소식인데요. 올 시즌 핸들러 리그가 H리그로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SK호크스도 창단 첫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위한 막바지 당금질이 한창입니다. 개막을 앞두고 새로 부임한 외국인 감독부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SK호크스 선수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지난 2016년 창단에 청주에 둥지를 튼 남자 핸드볼팀 SK호크스. 창단 첫해 준우승을 시작으로 꾸준히 리그 최강 두 선과 우승컵을 다퉈왔지만 지난해 정규리그 6개 팀 가운데 4위, 창단 이후 최악의 성적으로 플레이오프 진출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핸드볼리그가 프로리그 도약을 위해 H리그로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SK호크스 선수들의 각오는 어느 때보다 남다릅니다. 제가 여기 팀의 주장이었는데 조기 시즌 아웃이 됐어요. 좀 부상 때문에. 그래서 비시즌에 조금 더 많이 준비했고 그래서 몸 관리를 좀 더 많이 했는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일단 첫 경기부터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핸드볼 리그의 프로화라는 변화를 앞두고 있는 SK호크스도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지도자에게 지휘봉을 맡기며 아시아 명문 핸드볼 클럽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 훈련 시스템을 도입해 올 시즌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We work hard here every day and we really hope that at the end of the season we do much better with this team so we have to achieve a different standing in the final standings of the competition. 국가대표이자 SK호크스 주축 멤버인 박세웅이 이번 시즌 한 경기만 뛰고 상무에 입대하지만 국내 피벗 레전드이자 최고참 박준규를 하남시청에서 데려왔고 여기에 신인 드래프트로 합류한 선수들까지 H리그 첫 우승컵을 향한 열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신인이기도 하고 뭐 H리그를 처음 뛰기도 하는데 신인답게 패기 있게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멋있는 플레이는 못하더라도 패기 있는 플레이를 해보고 싶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H리그에선 경기장 입장권을 유로로 전환하는 만큼 SK호크스는 팬들에게 직관해야 할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 핸드볼 연맹이 설립한 통합 마케팅을 통해 이제 먹거리를 다양화하고 있고요. 또한 굿즈도 기획을 하면서 보다 팬 친화적인 이벤트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서울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디펜딩 챔피언 두산과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SK호크스. 새 출범 리그에선 창단 이후 첫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스포츠 박종혁입니다.